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영어와 필리핀 영어 어떻게 다를까? 제가 직접 경험한 말레이시아 영어와 필리핀 영어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20년 이상을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영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학생들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학생들과도 또 대학교 내에서 경험을 했고, 또 캐나다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는 필리핀 분들이, 제가 사는 그 거주 지역에 필리핀 이민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필리핀 사람들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생활을 또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동남아에서 이제 조기 유학지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말레이시아랑 필리핀이 가장 선호되는 지역도 맞고요. 또 뭐 자녀의 영어나 뭐 쉽게 말해서 조기 유학, 그리고 뭐 어학연수 유학을 고려하실 때 이 두 나라가 영어에 있어서는 뭐 괜히 그렇지만 쌍두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러면 이 두 나라의 말레이시아 영어와 필리핀 영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색채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제 연령 또래 분들은 아마 영어로 대부분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제 영국 시스템에,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영국 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영어로 받았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말레이시아도 바하사, 자기네 말레이시아 언어로 교육을 시키지만 공교육에서는요, 예전에는 공교육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식 영어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필리핀 영어는, 필리핀이 역사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거고, 필리핀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고, 그 학교 시스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필리핀도 기본적으로 뭐 대학 교육도 영어고, 영어로 베이스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나라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영어, 미국 영어의 차이점이 이 두 나라의 영어에서도 사실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굉장히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냥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발음부터 굉장히 다르잖아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캐나다 뭐 북미잖아요, 북미. 미국 바로 위에 있는 북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또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말레이시아가 그렇다고 영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이 말 그대로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는 그 영국 영어를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아류지요. 좀 뭐 짝퉁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리올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어떤 뭐 맹글리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영국이 아닌 곳에서의 또 영국식 영어를 바탕으로 그 독특한 그 맹글리시라는 그런 영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필리핀이 미국 영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에 바탕을 둔 영어를 하지만 이 필리핀어들의 영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의 똑같은 영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음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영어보다는 좀 더 발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 버터 발음, 뭐 약간 빠다 발음, 발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혀에 뭐 버터 발랐냐, 뭐 빠다 발랐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농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리핀 영어는 좀 더 한국 분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부드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맹글리시 말레이시아 영어에 비해선 조금 더 발음이 한국 분들이 들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는 건 확실한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 영어는 조금 딱딱하거든요, 여러분. 영국 영어가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이 듣기에 분명히 매력적인 발음이지만 미국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딱딱하게 들리는 액센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말레이시아 영어와 필리핀 영어에서도 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영어가 좋고 필리핀 영어가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말레이시아로 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될까? 말레이시아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될까? 아니면 뭐 필리핀에 가서 학교를 보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조금 또 얘기가 다른 게 국제학교 세팅에서는 말레이시아라고 하더라도 뭐 학교별로 로컬 선생님들이 다수인 학교들도 있지만 원어민 선생님이 주가 된 학교라면은 그럼 뭐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말레이시아 영어를 하고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영어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세팅, 즉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뭐 말레이시아 영어나 필리핀 영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또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말하면요. 어떤 영어가 더 좋아요? 말레이시아 영어가 좋아요? 필리핀 영어가 좋아요?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말레이시아 영어는 조금 더 이제 고학력자라는 기준으로 그래도 적어도 말레이시아에서 뭐 대학까지 나오고 이런 좀 고학력자의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의 영어.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로 그래도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나온 로컬 그 필리핀어란 전제로 비교해 봤을 때두 영어 다 영어권 국가에서 이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학교 공부를 했을 때이 친구들은 생존력이 100%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100%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영국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국 그 유학 생활 때 만났던 말레이시아 친구들 여러 명입니다. 뭐 학교 교직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필리핀 친구들의 영어는 정말로 그 영국에서 대학 생활, 학교 공부와 캠퍼스 생활을 즐길 만큼의 아주 괜찮은 영어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능력이 되게 부족한 말레이시아 친구나 필리핀 친구들은 적어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상당히 여러 명을 저는 이제 영국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국제 이런 학생회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에서 뭐 다양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학생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적어도 제가 만났던 말레이시아 그 친구들과 그리고 뭐 필리핀 학생들은 유학생이건 교환학생 그런 거를 떠나서 영어가 상당히 좋았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영어보다는 대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즉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대학 생활,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영국에서 뭐 직장 생활이나 우리 말하는 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 친구들의 영어 능력은 상당했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즉, 말레이시아 영어도 필리핀 영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어권 국가 안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어들의 영어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그 정도의 학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어는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느 거에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영어는 조금 더 영국식 영어의 베이스를 둔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저한테는 느껴지고, 즉, 학문적인, 조금, 이제, 아카데믹하게, 어떻게 뭐 좋게 말하고 좋게 포장하자면 좀더 고급적인, 이런 영어가 될수 있고, 필리핀어들의 영어는 조금 더, 캐주얼한 영어다.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필리핀 영어가 캐주얼하니까, 아니, 캐주얼하다는 건 되게 좀 폄하해서 말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리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가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상당히 영어가 좋은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다고,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캐주얼하다는 걸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레이시아 영어도 괜찮고요. 필리핀 영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말레이시아 영어와 필리핀 영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그래도, 관심이 있는 흥미로운 주제였기를 제가 희망해 보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